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산업감사 처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속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속도를 당부드리며 국민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추진사항 보고 총체권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부, 기업환경부, 안전도시건설국, 공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준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항감사 결과 처리 요구사항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백사면 소재 물류창고 인허가시 도로 여건, 주변 교통상황, 주차공간 확보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처리하고 학생들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굳이 초등학교에서 내춘리까지 시도 확장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류창고 허가시 도로폭 기준은 도시계획조례 기준에 따라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존 주택과의 이격거리 등 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창고 허가 신청 시에는 관련법에 따른 환경, 재해, 교통 등 주변과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창고시설 허가 시에는 서학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도로의 여건 및 주변 교통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교통 처리 계획, 대형 차량의 넉넉한 주차공간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 환경이나 주민 피해가 없도록 허가 처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굳이 초등학교에서 내천리까지 시도 확장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9월 인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였고 2021년 9월 9일과 11월 1일 스마트 물류주와 도지 C&D 2차 위원회에서의 인도 설치를 목적으로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처리를 하였고 내년 6월 말 그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김하식 의원님과 또 31조 시무래 의원님께서 현수막 게시대 확대 설치와 현수막 게시대 확대는 동일한 사항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이나 가로수 등의 개인, 정당,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불법 현수막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현수막 설치 수요에 비해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니 불법을 방지할 수 있는 게시대를 확대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행정용 게시대 44개소와 일반용 게시대 98개소로 총 142개소의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1억 3,8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화된 게시대를 교체 사업을 시행하였고 읍면동을 통하여 퓨어조사 결과 유동인구가 많은 이천 터미널 등 시내 중심권을 중심으로 행정게시대 17개소와 상업용 일반게시대 1개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남천상가 주변은 공원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대월 상가 주변은 상가 번영회와 협의를 거쳐 2022년 상반기 중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도 현수막 게시대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여 국공립 등을 포함한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게시대가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현수막 건축의 확대 설치, 5월 1억 3,800만 원 들여가지고 행해 주셨네요. 예.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늘어난 게 17개고, 3개로 더 할 계획이 있으신 것들, 예산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7개소는 5일째 분명히 했고요. 저희가 일단 읍면동에 세 차례에 걸쳐서 그 현수막 그 게시대를 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 공문을 통해서 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들어온 데하고 시내 중심도는 저희가 조사 결과 조금 이렇게 그 교통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소를 선정했고요. 그 읍면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확대를 해나가려고요. 지금 게시대가, 그래서 그 게시대가 이제 그 상가나 또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설치되는 그 미남이 계속 들어와요. 이제 상가를 버린다고 해서 그런 장소에는 저단형을 하고 좀 이렇게 유일지가 건물이나 이런 거에 시야에 이렇게 방해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좀 고단형을 설치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완료 시켜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신뢰인 전문의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네, 추가적으로 많이 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남천상가나 공소농장 주차타워를 세우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에다가 LED 전광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예, 그 영상도 나갈 수 있고 또는 이 문자로 인해서 글로 인해서 홍보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예,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함께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 이전에 예,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왜냐면 아직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뭐 밑으로 해서는 플랜카드를 걸고 위는 상단에는 LED 전광판을 해서 반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상업적인 것도 할 수 있다면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상공인들을 위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남천상가든 또 동선동장 그 주차타워든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LED 전광판은 이천에 한 5군데가 있더라고요. 서희천 IC 있는 데하고 또 설봉공원 내에 있고 단고동 이제 다목주택관 다음에 자원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요소여서 또 새로운 길이 있는 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신설 도로가 났을 때는 거기에다가 미리 그 도로 확보할 때 이 전광판 세울 수 있는 걸 하던 게시대를 하던 그것도 같이 계획에 넣어서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도 사실 현수막은 이제 다르다 뗐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LED이 우리가 이제 뭐 공설전이나 주차파업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그런 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이제 배려를 이상하고 신뢰를 하고 또 예산이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이렇게 확신을 해나가는 것으로 배려를 이상하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특히 신설도로 같은 네. 경우에는 어차피 나중에 다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그 계획이 아예 놓아서 네. 가는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번에 우리가 불법 현수막 네. 그거 관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안 지켜졌던 것 같아요. 현수막은 저희가 이제 그 불법 현수막을 이제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 용역계약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읍면동에 이제 단체에 그 수거보상제를 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네. 그 우리가 이제 다 달지 않고 안 하기로 하고 또 정치인들한테 그거 네. 미리 예고 제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새 그래서 이제 그 정치현수막도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정당이나 이런 데 시비는 하지만은 굉장히 그게 이제 저희도 그렇고 시도 저희는 이제 그 관련해서 문서도 보고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지체이가 나서 그건 저희가 좀 더 철저하고 지금은 이제 대고 없이 즉시 이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활발하게 이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 그 불법 선수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시나요? 예, 보통 이제 불법 선수막은 보통 뭐 장당 25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조그만 선수막이 했을 때, 그 5분만큼 미만이었을 때, 이제 그, 거기서 보통 이제 그,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자진 신고를 하면 20% 감경한테 20만원씩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죠? 올해는 그 수입이 얼마 정도인데요? 보통 1년에 지금 저희가 그 과태료 수입으로 그 5개 광고 기존 그 조성하는 건 한 15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보통 연에 한 2억에서 4억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첫 해에는 이제 굉장히 저희가 요거를 2016년도에 그 기금 조례를 만들면서 그 재정을 하면서 그 해에 굉장히 많이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때는 여기 이제 오피스텔 이런 거라 해서 분양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그 이제 그 난립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부과하고 보통 요새는 저희가 한 2억에서 4억 정도 해마다 조금 이제 유동성은 있지만은 2억에서 4억 정도 부과해서 저희가 또 이 예산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기지대를 확충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단속과 철거 인력의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데 사용을 해서 한 20억 내외에서 현재는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또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또 사용을 하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지도 단속에 철저히 하겠다는 데 못 네. 지켜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 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이제 물류창고가 백사들이 몇 개 정도 지금 뭐 진행 중이고, 뭐 앞으로 얼마 정도만 더 들어오겠습니까? 우선 뭐 백사 지역에 굉장히 물류창고가 많은데, 저희도 이제 이런 물류창고에 있는서 주민들께 불편을 주고 신뢰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분당 국장으로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백사면은 현재 물류창고가 총 12개가 운영 중이거나 또 공사 중이거나 미착 공개거나 현재 신청 중에 있는데요. 보통 운영 중인 게 지금 한 개가 있고요. 공사 중인 게 8개소, 또 미착 공이 2개소, 현재 허가 신청되어 있는 게 1개소로 총 12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규모가 한, 지금 평수로 말하면 한 만 평 정도씩 되죠, 여기는?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거는요, 보통 여기 들어오는 거는 이제 크지는 9,000평 미만, 3만 평방미터 미만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다른 데 뭐 호법이나 마장 쪽보다는 규모가 좀 큰 편이죠?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창고를 그, 저기 건립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3만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3만 평방미터 이하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3만 평방미터가 이상이 되면은 그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 이 창고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물류단지법에 의해서 나가는 그 대단위 창고. 그거는 뭐 10만 평방미터 최하 20만 평방미터 이렇게 되는 면적이고요. 또 3만 평방미터 이상에서 또 용도 지역을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요. 또 저희한테 이제 종합민원국의 종합화학과에 들어오는 3만 평방미터 작은 이하의 것들이 그 도지면적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민원화가 신청되고 있습니다. 근데 백사면 지역에 들어올 물류창고는 대부분 이제 3만 평방미터 이하에서 그 민원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가서 인천시에서 허가 내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럼 이게 지금 12개인데 지금 한 개 업체 차량 대수, 이용 대수가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지세요? 그 일일 기준으로 보면은 뭐 많게는 이제 100여 대까지 이렇게 되는데 보통 한 업체에서요? 그렇죠. 근데 많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출퇴근 하는 거 말고 물류 시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많게는 100여 대까지 되는데 보통 뭐 그렇게까지는 한 정도가 50대 정도 이렇게 50대만 적어도 600대 정도가 이제 하루 백사 반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운영적인 거는 이제 한 개 수가 있고요? 아니 샤워에요. 샤워에 하면 그렇게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거기가 도움을 못 받고 싶은데 지금 베이커리 지역이 야산에 백사가 좀 많더라고요. 네. 네, 그 곳으로 이제 보니까 이제 많이들 물류수 센터 창고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뭐 어떤 데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해는 하실 것 같지만 이미 이제 백사도 10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백사가 지금 이제 거의 들어올 때가 큰 군데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거기 한옥단지 했던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좀 해제해달라고 그 그러니까 용도적 경력 한 거 이것도 해제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저희가 그 주택건설 사업 주택법에 의해서 그 사업계 승인한 한옥단지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좀 해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계속 그 사업자 측에는 안 된다. 그 계속 그 저희 시에서 도로 확장된 그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는 그 한옥단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해제가 된다면 우선 물류창고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시에서 그 당초 목적대로 사업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피해가 이제 아시겠지만 주차장 주차예요. 네. 그 이제 가감속 차선 이런 곳에 이제 차들을 지금도 막 상당히 많이 계세요. 겨울 되면 더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본인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 자가용을 거기다 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2차적인 또 주차난이 또 생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권유드렸던 게 이제 이분들의 행위 그 토지에 주차장에 그 직원들 주차장은 이제 보니까 이제 적용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 550대가 이렇게 한 개 업체 좋은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물류창고를 인허가할 때 가장 엄격하고 기준으로 삼는 게 일단 소방도로 그 일조를 해서 차가 이렇게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이 창고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그 도로하고요.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게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를 지금 이제 대형 차량 플러스 그 뭐 소형 중형 차량에 대해서 기준보다 훨씬 많이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 물류 시설로 인해서 도로변에 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가장 지금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전에 권유드리는데 그분들 물류단지 뭐 허태가 있다든지 이천시에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예를 들어 백사 12개 물류센터가 있다라고 하면 네. 이분들이 어떤 거점을 두고 주차 공간 대형 주차장을 네. 본인들이 어떤 뭐 협의를 통해서 이천시에 기부를 한다든지 이거 어떤 뭐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부분 고민해서 그분들과의 네.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그런 어떤 교통에 대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기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요, 밀집된 지역마다 한번 그걸 저희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면은 없으시죠? 지역환경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처리 요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국은 건의 7건, 처리 3건, 총 10건의 요구를 받았으며, 이 중 5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김학원 부장님께서 소규모 산업단지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지역별 균형 유치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산업단지 조성 현황은 그 조성 완료된 게 8개소, 조성 중인 게 4개소, 조성 계획 중인 게 2개소로서 총 14개소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다른 대규모 개발 사업과 달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서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을 동시에 수립, 승인함으로써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가면의 3개소를 제외하고는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가 편중되어 있지는 않나 향후 지역 간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유치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는 공용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나
입지하는 기업체의 여건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SK하이닉스 정문건물 도시가스 설치 필요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상가 대표에게 도시가스 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상인들은 건설업체 빌더스, 상가 개발 시 도시가스를 공동으로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건설업체 빌더스와 협의한 결과 아직 인허가 과정이므로 사업 구간과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인허가 완료 후에 조금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코온 에너지 서비스와 상가 대표 그리고 빌더스 개발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시가스가 빠른 시일 내에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김일중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2000형 공공일자리 뉴딜 사업 청년인턴 운영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도란도란 2000 콘서트에 청년들이 참여하여 그 2000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공유와 해법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들의 역량 강화,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하여 온라인 청년 취업 특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월에는 사업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의 노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청년인턴 경험에 대한 소감 경청과 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한 직장 예절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공공일자리 청년인턴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청년들의 전공이나 취향에 맞는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원하는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경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에 맞추어 실효성 있는 청년들 제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홍은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친환경 수소 전기차 충전소 조기 설치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마장면 일원에 수소 충전소 2개를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장면 해역및 특단사 부지 내에 구축 예정인 수소 충전소는 금년도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운영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장 덕평 자연휴게소 내에 설치 예정인 수소 충전소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구축업체인 SK에너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협의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2003년도 하반기에 수소 충전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마장 지역에 두 개소가 설치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시내권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행히도 최근 들어 수소 충전소 설치에 대한 문의가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적극적인 의사 설치가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행정 지원을 통하여 빨리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조 심의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SK하이닉스 정문앞 쓰레기 분리수거함 교체권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하이닉스 앞에 있는 분리수거함은 2019년도 9월에 설치한 것으로서 많이 낡고 훼손이 심하여 수거장의 내용물이 많이 보이는 등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 분리수거함을 전체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볼 때 깨끗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조 이규하 의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SK하이닉스 정문앞 주변환경 정비권입니다. 이 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심의대 의원님께서 권유하신 사항과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가 번영회와 협의한 결과 분리수거장을 이전할 만한 적합한 대체부지가 없고 지금 상가 안의 도로가 협소해서 수거 차량 진입 및 회차가 곤란함으로 수거장 이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리수거장을 보수하고 감시 카메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3명을 활용해서 분리배출 계도 및 배출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일몰 배출 금지 등에 대해서 상가 운영의 자금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근 상가 78개소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단속 반으로 하여금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점별로 문전 수거하는 방식에 대한 음식점과 그 의견을 음식점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게 앞에 개별 수거 용기를 비치하여 그 음식물을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소별로 영업 시간이 다르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간을 맞춰서 수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일단 좀 보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9쪽 서원 회장님께서 건의하신 그 폐농약권 수거 체계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농협을 통한 수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농협에 폐농약 균정 수거를 위하여 그 협조공원을 보내 협의를 한 결과 이천농협, 마장농협, 그리고 장원농협 등 이 세 개 농협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시범적으로 폐농약권 수거함 설치를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수거 실적과 결과를 보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영역에도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가 농협을 이용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제 농약을 사가고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농협 외에도 각 읍면동에 뭐 농약사가 또 있습니다. 한두 개씩은. 그래서 농약사에도 어차피 농민들이 농약사로 갈 때 농약균병에 이런 거를 배출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농약사에도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수거함을 지원해서 수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김하신 의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가로수, 녹지 및 공원의 수목관리 철저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로수 및 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로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재 완료 후에는 신속하게 관리 전환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 인력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에 있는 임기제 1명을 총원해서 모든 공원 및 가로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원 관리 대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향후에는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점검반 3명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공원관리원이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명을 증원해서 28명으로 해서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공원 및 녹지관리 예산을 금년보다 약 1.5배 증액하고 그후에 다양한 형태의 관리 방안을 만들어 체계적인 수목관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이규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설봉공원의 편의점 설치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설봉공원의 매점 규모는 9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운영은 이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서 그 운영권을 사회적 약자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15평방미터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장을 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현재 확장할 건물 또한 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자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23년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이때 맞춰서 매점 확장 및 신규 설치 사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차 없는 설봉근린공원 조성 계획이 변경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매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이규호 의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안흥지 수질 개선 대체 필요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지 수질 개선을 위한 조치 사항으로
저희가 안일위원진의 지하수관들 두 대를 동절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동해서 일평균 200톤의 물을 공급하고 수원지 수주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악취로 인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흥리원지 재정비 계획에 따라 안흥지 수질 및 평균대전 사업을 협의하여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배스를 효율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서 토종물고기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소관 환경산업감사 주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분리수거함을 오늘 시키셨네요. 네. 여기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했을 때는 분명히 그 민원을 넣는 분하고 대화를 나눠서 하셔야지만 그 뒤가 아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셨죠. 어쨌든 간에 이걸 완료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공과의 네. 가로수에 대한 부분인데 네. 그 도로 지금 이제 신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바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 주체와 협조에도 3월 달에 이제 협조를 요청을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역시 이제 당부를 했고. 네. 근데 아직까지 어떤 도로 변경 부분을 보면 아직 뭐 식재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여기 또 추후에 보니까 뭐 2005년까지 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전수조사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예, 왜냐면 차를 타고 한번 기존 도로 신설된 부분만 뭐 이렇게 차 타고 한번 돌면 하루에도 다 뭐 유관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타부서와 이렇게 논의를 해도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군요. 그 협조 요청을 했고 당부했고 결론은 내년 5월달까지 전수조사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들 보시는 데는 그동안 도로나 이런 거를 건설하면서 나무 식재의 종류나 방법 이런 거를 우리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하지를 않고 또 공사가 끝나도 관리 이전을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몰라서 관리를 못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심을 때서부터 심의를 받게 하고 수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고 나서는 바로 저희한테 이제 관리 전환을 하도록 해서 하고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사 부분은 이 가로수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과 가로수 전체에 대한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언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각각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이건 뭐 최대한 땡길, 가능하면 땡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는 뭐 쉽게 더 할 수도 있죠. 예. 최대한 하여간 땡겨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관리 인력인데 저희가 지금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수목관리라든가 이런 건 과거에 비해서 훨씬 한층 좋아진 건 사실인데 아직도 좀 인력 충원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점 인력 충원을 해가면서 근데 인력 충원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외주라든가 뭐 시설 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누차의 이유를 드렸고 수목 관리에 대한 부분 역시 그 수목에 대한 종류도 이야기를 설명을 해서 아, 그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국장님 지금 그 전달받으신 게 없는 거죠? 나무에 대해서 어떤 도로에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거 구체적으로 전달받으신 건 없죠? 네. 이제 지금 이게 소통이 있는 들린데 왜냐면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산딸나무가 봄에 다 벚꽃을 많이 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도 벚꽃, 저기가도 벚꽃 이런데
벚꽃이 지고 나면 산딸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5월 정도 이 영화까지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다 드렸어요. 아, 소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협의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보고서에 보면은 협조하고 다음과하고 실시를 5월달에 내년 5월달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 이 이야기는 좀 더 이렇게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거 참고해주셔서 네. 지금 뭐 여기서 어떤 논하고 싶은 이런 생각은 없고 네. 그런 거 참고해주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네. 그런 개설이 다 돼 있는데 네. 나무 이런 건 전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산달나무 말씀하셨고 저희 그 산달나무가 되게 꽃도 오래 가고 네. 단풍나무도 한 4층도 빛깔이 굉장히 좋고 그렇죠. 되게 긍정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향후에 식재하는 곳에 이제 그런 산달나무도 좀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위원회에서도 보면 약간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도로 변화할 때 그 가로수의 종류가 공해에 좀 강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모습으로 보면은 산달나무가 다 좋기는 한데 이게 가로수로 적합하지는 뭐 이게 이제 차량이 많이 안 되는 곳이나 뭐 이런 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의 지역은 조금 더 시의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하고요. 가능하면 공원이나 이런 데는 지금 우리 시청 내에서 산달나무가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 나무를 지금 그래서 죽담천 내역으로 네. 있잖아요. 네. 네. 거기하고 산천이 역사에서 반응간도로 네. 그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네. 네. 좀 했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설거는 뭐 편의점 설치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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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지금 불단의 밑에도 수도가 하나 있고, 또 중간에 외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분들이 있으니까 장소 선택을 좀 잘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열이 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뭐 장애인이나 한글로가 좀 뭐 이런 데를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발상인 것 같고요. 그 장소를 잘 좀 선택하셔서 좀 이렇게 떨어진 데로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다툼이 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어차피 처음 산지공원 그 조성기를 할 때 전반적으로 지금 공원 모습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또 주민들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는 시간을 좀 기다려주시면. 그리고 저기 김하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하고 전혀 관계가 안 되는 저는 동네 공원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왔잖아요. 네. 예, 동네 공원을 이런 배치를 잘 해주셔가지고 깨끗하게 진짜 공원이 잘 됐어요.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된 것 같고 그 면에 또 그쪽 면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어차피 많은 가까이에서 시민분들이 이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 다양한 형태의 지금 공원이 있는데 쾌적하고 또 나무도 잘 관리하고 계속 갖고 가서 공원으로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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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지금 감사 저희 보고 좀 다르게 제가 좀 하나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천시 전역으로 이제 물류창고에 관한 뭐 개설이나 인허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마을 단위의 어떤 안전과 어떤 도시 미관 그리고 교통의 통장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초래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이 인허가적인 측면이 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또 저희가 이제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적인 행정적인 한계적인 틀이 있다. 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이제 저희 이제 중앙민원부 이제 김영주 국장님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마을 주민과의 이 업체 간의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한 접점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부분을 좀 보충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또 앞서 서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협의체가 구성이 되잖아요. 물류창고 협의체나 관내 이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주들끼리 모일 수 있는 장을 좀 기업 지원 측면에서 좀 그런 어떤 대화의 장을 좀 마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약간 생산적인 문제점과 행정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대화 창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하나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실질적이게 이 물류창고가 운영되는 있는 방향에서 또 이 지역적인 측면, 일자리 창출적인 부분을 접근했을 때, 이 고용 창출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이 뭐 실질적이게 뭐 도움이 되고 있다, 없다, 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약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물류창고 같은 개념에서의 직업 종사자들이 대부분 이천 관내에 있는 분들의 어떤 고용이기보다는 외부에 계신 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어떤 창출적인 부분을 좀 만들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도 같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뭐, 물류창고가 이제 고용 유발, 뭐, 세대 증대의 효과를 기대해서 뭐 인허가적인 부분에서 시가 또 그런 부분을 또 반영하는 측면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적이게 그 효과가 정말 발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담아내서 한번 좀 그 고민을 좀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일자리 뭐 정책이나 이런 거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창고가 지역 고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건 저희가 조사해서 보겠습니다. 네, 그 기업의 어떤 협의체적인 측면에서 네. 이 지금 인간 주민 그 이제 이 물류창고가 개선되게 되면 마을 주민들한테 반발이 되게 심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접점적인 부분에서 대리를 좁힐 수 있는 좀 시도가 좀 필요하다. 나는 네, 측면도 좀 같이. 네, 물류창고에 대한 인허가는 사실 저희하고는 별로 문제는 없는데, 사실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교통 문제 아니면 환경 문제거든요. 때로는 직공에, 그러니까 밤에 이제 많이 이동이 많이 되고 있어서 직공에도 많이 문제되고 있고, 소음도 문제 제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관련부서하고, 아까 뭐 의원님께서도 또 통화하는 게, 하신 것 같고, 저희가 여러 부서가, 관련된 부서가, 그 협체를 구성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기방은 친환경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좀 이 물류센터에 대한 문제의 현안을 지금 우리 유천시가 좀 대비 방식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처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설문공원에 이제 편의점, 근데 이제 뭐 계약 기간 때문에 지금 조정하기는 좀 어려운 시간 문제가 있는데 그 하여튼 너무나 협소하고 정말 이렇게 구매 의욕을 불어일으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고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범위를 좀 빠른 시간으로 좀 계획안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그 편의점 옆에 안내소가 있는데, 네. 그 안내소가, 뭐, 유리창이 다 덮여 있어갖고, 거기가 안내소인지, 창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들어가 봤더니, 또 안내하시는 분이 또, 다국적 그, 우리 시민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내에 대한 또 가이드도 잘 못하시고, 또 그 안에 들어가니까 또 너저분하고 어수선하고 그런 풍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안내소가 그렇게 너저분한 데는 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거기는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안내소도 적당한 위치를 잘 잡아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확인을 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책을 보는 그 사진로, 네. 걷는데, 바닥이 다 풀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통 예산이 얼마 들죠? 한번
전체 갈지는 않죠. 부분적으로 가는 거죠.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이제 호수 주변. 호수 주변이요? 네, 네. 네. 아니, 그래서 그거는 일부는 보수를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파는 거를 하면서 네. 그 도로폭을 도입폭을 높일 거 넓힐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보수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좀 정의가 필요하고 네. 또 밤에 가니까 또 이렇게 라이트 좋은 성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 한 바퀴 돌면서 하는데 어지럽다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좋은 거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새 그 플라스틱 그 분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쓰레기통이 막 오고 이제 플라스틱 캔 막 이게 막 합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지방에 가보니까는 그 나이신 분이 할머니들이 플라스틱 그 분리를 다 하셔갖고 어디 그 지정된 곳에 갖다 주면 주경포트로 갖다 준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 재미로 플라스틱을 다 모아서 이렇게 어쨌든 플라스틱이 배출되고 사실 이제 오염도 많이 됐잖아요. 네. 그 제사도 되고 그래서 그거를 다 분리해서 그 어느 지정된 장소에 갖다 주면 규격공포 갔는데 그런 걸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할 수 있게끔 네, 하시면 네, 그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저희 이제 설봉산하고 설봉 저수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관광 중에 작은 게 관광인데 그 관련 유원지라든가 뭐 오림지에 가보니까 그래도 그 많은 분들이 관광 그쪽에서 아예 그 관광지를 하게끔 아까 매점 얘기했잖아요. 네. 그 설봉공원 주변도 사람들이 걸을 수 있으면서 포토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폭포가 있으니까 폭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보고 포토 사진 찍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먹거리를 할 수 있는 형성을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가보니까 너무 딱 좋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사람은 지금 먹거리하고 구경거리가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좀 활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설봉도수지를 이용을 해서 여기 보면 뭐 추념다리도 만들고 뭐 유리 그 뭐야 이렇게 그런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호기심에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설봉공원에도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뽑고, 또 이 출렁다리도 계획을 하고 있고 한데요. 한 가지 먹거리는, 이게 공원 내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거든요. 그 유원대하고 공원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나요? 네, 공원 내에서는 그런 유혹, 식당이나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네. 차라리 그 아래쪽 마을을 네. 잘 활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또 한번 좋죠. 네.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 시설에 여러 가지 그 뭐 좀 이벤트성이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거는 계속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폐 차단막 얘기 나오시죠? 들으셨죠? 네. 저희가 뭐 좀 지원할 생각이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농사 과정에서 나오는 차단막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처리 비용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법적이나 뭐 조례가 됐든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없고요. 우리가 한 농업인에 대해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우리가 지원을 특별히 해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봤더니 한 3년 정도 쓰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시민 예를 봤더니 한국에서 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수익단체에서 농업인과 관련된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기보다는 농민을 지원하는 어떤 단체 또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하면 뭘까 우리가 한 업종 농업인에 대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체나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농업을 다 관계로 한 수익자 단체. 뭐 예를 들어서 농협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농민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해준다? 그러면 그걸 파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국장 부서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른 뭐 탑서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죠. 그렇죠. 농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폐기물은 우리가 종량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비용을 부과하는 이유가 뭐냐면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배출한 만큼 많이 배출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되니 줄이고 가능하면 재활용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처리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는 지금 어느 데도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제 무슨 생각해요? 그게 이제 폐차단과의 주 사용은 농민분들이지만 네. 이차 폐해는 어차피 환경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환경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어떤 전제 조건에 농업에 관련된 쪽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근거가 없이 그냥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현재는 이게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농업인에서 일단 차감만 하나만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을 넣기가 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그 탁구서랑 네. 협의를 통해서 이게 이제 저도 시골에 살지만 네. 이때 차감막들이 대부분 숙박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 새벽에 일몰 네.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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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기 또 해 뜨기 전에 다 숙박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2차 피해는 환경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조금 이제 곤란하다라고 하시면 그런 이제 논란이 있으시는 건 알고 계시니까 네, 말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네. 그게 뭐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 뭐 아니면은 범칙금을 뭐 해서 제재를 하시든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비닐하우스랑 인상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지금 폐차감각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재활용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네, 뭐 이제 비가 올 때 대천에 버리시든지 아니면 수박을 하면 2차적인 피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관련 사업으로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SK 하이닉스 그 건너편 상가를 한번 돌아갔잖아요. 네, 같이 네. 국장님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네, 오늘 가봤죠. 그런데 거기에 가면 또 지금의 21세기에 안 맞는 거리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그 거리 남성을 위해서 또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 거기 상가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자기 이기성이 너무 넘쳐나서. 폐타이어라든가 뭐 이상한 물건들을 쫙 싸놓고 주차 못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불법 건축물을 접었고 그 아주 미관을 나쁘게 해주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거기 이제 상가 주민들하고 또 소통을 좀 해서 이게 개선 사업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이렇게 서로 간담을 통해서 이루어 가면 거기도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과거의 새마을 운동처럼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좀 고민하고 또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면 그거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의 뭐 20년 동안 내깔려둔 상태거든요. 거추만 해도. 그래서 그것도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하셔서 더 조성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도시계획 자체가 너무 오래전에 됐던 거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고 사실 그 모의관이 하이닉스 그 큰 기업 앞에 보수 좋진 않죠. 그런데 오늘 지난번에 김일중 의원님도 그렇고, 김하수 의원님도 그렇고, 도시협의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요.
도시계 이쪽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단지 환경 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그 상가인 현합회, 연합회하고 상인 많이 좀 대화를 통해서, 거기는 시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운영 방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도요, 이게 파손된 게 많아서 움푹움푹 파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개선을 요청했더니 사도라도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생각 먹게 남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지역이 좀 깔끔하게 재정비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